섬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이 최고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 섬마을 할매 시즌 4. 올해도 거제, 통영, 남해까지 섬마을 구석구석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그나저나 지금 배도로 오는데 만기아웅님은 어디 있는 건가요? 한가하게 시간 보낼 때가 아닐 텐데요. 어디 가시는데? 예? 오늘 섬마을 할매 찾아러 고대도. 아니요, 어떤 데인지 몰라요. 조주고 조주는 거. 저거 다 그쪽 가는데? 쭉 가는데 용동성. 욕지도? 예, 욕지도. 몰라, 알아서 뭐 누가 데리러 온다 하는데. 이리 오겠지. 예. 그때 물살을 가르며 등장하는 어선 한 척, 노대도 어촌 계장님 배입니다. 아니, 배를 갖다 큰 걸 안 해주고. 교수님이 스펙을 원하셔가지고. 야, 4년 동안 처음이다 이 배 타고 들어가는 게 지금. 이게 말해야 되는 소리가. 참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걸 내려 내려고. 내가 카메라맨이야. 혼나지? 천천히 가요, 천천히. 배 부서진다. 진짜, 어이구야. 너 것도 살찌라고. 너 것도 혼나지? 야, 피디 어디 갔어, 피디? 피디 어디 갔냐고? 진정 좀 하세요. 노대도는 큰 배 타면 2시간. 하지만 어촌계장님이 직행으로 달리면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씽씽 바닷바람 맞은 아우님, 도착하긴 했는데. 카메라 찍지 마라, 찍지 마. 많이 불편한 게 아니라 배를 갖다 큰 걸 해줘야 되지. 이걸 갖다가 오자고 어디 가노? 어라, PD 작가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 다른 걸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 사람이, 어? 지금 이 기분 갖고 좀 촬영이 되겠나? 만기아우님, 정말 화난 거 아니죠? 마음 노른 아우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첫 촬영 분위기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골 심지필드 내가 골타가 먹일게. 골판 찍을래. 일로 일로. 전화해, 전화해봐. 여보세요? 피디님. 그 교수님 그동안 보고 좀 화를 많이 내시는데. 오. 왜? 그 첫 촬영 되게 많이 드시냐면서. 야, 빨리 배 돌리라. 배, 아니, 선녀 배 돌리자. 이래 촬영 못 한다. 약간 쩌린 기분이 아이가. 너무 명수명수한데. 아이 큰 거야. 첫 자매기, 경피! 내 가만히 안 둔다! 기다려라! 복수 현장이다! 아하, 몰카였군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우님, 좀 더 세게 하지 그랬어요. 아쉽네, 아쉬워. 당했나? 당했나? 신이 PD 신고식 아주 센데요. 초짜배기 우리 금피 몰카 성공해. 그 사람 그리 고생시키기 힘드나. 하여간 요란한 도착입니다. 아, 조용하이. 이 바다 냄새 훅 들어오는 게 담아도 담아도 눈에 너무 좋다. 냄새도 공기도 너무 좋고. 아, 빨리 봐라. 진짜 옛날 요즘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이 풍경은 진짜 시골이나 이게 섬마을 아니면은 구경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풍경들인데. 상노대도와 하노대도가 나란히 마주보는 섬마을. 통영항에서 하루 두 번 배가 있는데 섬마다 들리는 완행입니다. 노대도는 마지막 기항지지요. 통영 바다 끝에 앉은 섬 상노대도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실까?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머니도 뭐 일하고 계시네.
이게 뭐지? 아유, 반갑습니다. 드디어 네. 오늘의 주인공과 만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노대도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귀여운 여인 할매 아이다 유복래입니다. 아, 안 돼, 안 돼. 아이고, 그래 지금 일하러 나와 계시네. 네. 아, 또 근데 어머 이게 바다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아,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아버님. 예? 아, 아이고 이 오늘은 섬마을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복래 씨 옆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복래 씨만 바라보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장갑부터 건넵니다. 아이 그럼 내려갔다 지금 일로 챙길라고. 와 이거 아버지 물도 한잔 주기 전에 세상에 일부도 시킨다 그러십니까? 저쪽으로 가고. 어? 이래놓고 맛있는 거 드릴게요. 그 앉으세요. 허 참. 오다가 이쁘고 터져가 큰일. 이거 어머 할 줄 모르게 묻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TV에 이렇게 TV 주세요 이렇게. 아 뒤집으면 됩니까? 예예 예. 이게 이제 또 물로 줘야 되거든요. 예. 이런 거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좋은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뒤집으면 주세요 엄마. 뒤집으면요. 장관님 시키는 대로요. 너무 힘들어. 시키는 대로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분 전문가고. 나는 이 해주고 좀 뭐 얻어먹고 살고. 아버지 벌써 잡혔어요? 아니요, 이 장로님은 장관급발이세요. 남자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줄 모르고. 빨리 TV 오세요. 뭘 굳이 말해서 제가 아직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빨리 해, 이거 해갖고 또 물도 줘야 되고. 네. 날이 이렇게 물 그마에 이렇게 떠볼 때 이게 빨리 되는 기거든요. 근데 어머니. 예? 이게 노대도에 예. 이 우뭇가사리가 예. 유명해요? 여기 바다가 굉장히 어색잖아요. 네. 이런 게 얘들도 좀 뻣뻣하게 어색는 거라 그런 게 풀이 많이 나와서 여기 우무가 참 좋대요. 저 오게 돼서 이렇게 작작 고루고루 주세요. 미역, 우뭇가사리, 토순 노대도 어머님들의 섬사리에 큰 도움을 주는 오물들입니다. 우뭇가사리는 바다에서 캔 다음 1년을 묵혀두었다가 이듬해 꺼냅니다. 사흘 동안 물을 뿌리며 햇볕에 탈색시킨 후 말리는데요.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야 하고 8월 안에 끝내야 하니 쉴 새가 없습니다. 여기 형님 쓰는 데서 이 잡아라. 아, 보자. 아, 물배가 오네. 우리 마을에 물이, 예. 마을에? 예, 물이 모자라서. 뭐, 먹을 물이 없어요. 아니, 언니, 빨리 가세요. 상노대, 한노대 합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 물이 없다니.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니, 물배가 와서 세상에 마을에 물을 갖다 줘야 된다고? 노대도에서 제일 귀한 건 물입니다. 행정선이 도착하니 마을 이장님도 바빠집니다. 어, 물 온다. 유난히 가물었던 올해 봄, 해갈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행정선이 노대도까지 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동네에서 그러면 물을 또 본길에 마음대로 못 쓰겠네요. 예, 예. 이게 그러면 트는 시간이 있겠네요. 이장이 방송을 하거든. 예. 물 오늘 수돗 물 갖고 가정에 받으세요 하면 빨래 예. 내갖고 물이 이제 나오니까 빨래를 모아가 하고. 아 그러게 물도 아무데나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예, 매일 빨래 물이 모자라요. 그럼 낮에 내가 시간 넘어서 점심 때 세차보 라면을 끼리 물라고 하면 어쩌합니까? 저기 우리 집 앞에 물당이 저기 물 받는 데래요. 파란 물당을 쪼라 세 개. 그럼 이장님이 내가 이제 물 준다 이러면 이제 똑같이 물 확 다 받아야 돼요 동네가. 예, 예. 말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우리 어릴 때 옛날에 진짜 물 이제 텁니다 이러면 그때 막 서로 물 많이 좀 받으려고 맞아요. 예? 막 네. 그걸 샀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데 그게 저 아직까지 이어 섬에서 하고 있다 할게네.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살고 농사도 물이 있어야 자라니 함부로 쓸 빗물도 받고 식수도 넉넉히 받아 놓아야 합니다.
노대도에선 이런 불편함마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물배 오고 가는 오늘의 이야기가 어쩌면 내일의 추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홍래 씨가 여름 별미를 준비합니다. 우와! 와, 따, 아버지 안녕히 있어. 우와, 따 맛있겠다. 설탕 좀 넣어야 됩니까? 이거 한 두 스푼만 넣어주세요. 어머니는 초록 본견에 다 시키는 스타일이네. 시키는 거 좋아합니다. 요것도 어머니가 넣으면 되지. 자, 조금 맛을 봐보세요. 간이 어떻는가. 아버지 보세요. 짜요, 싱거워요. 우리 여기서 섬사람들이 짭고 달고 이렇게 먹어요. 얘네 당신 잡수고. 좀 달지 아버지? 안 달지. 아, 내 입에 제일 맛있어. 아버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안 달지 이건 인상이. 아, 맛있게 됐어요. 이야, 두 분 정말 금술 좋으시네요. 그 보통 보면 섬에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뭐 할매들이 그냥 영감한테 손잡고 갑시다 이러면은 무슨 소리 하고 내려간다 아닙니까? 두 분은 꼭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데 보면은 그게 상당히 부러워요. 그 정도로 금술 좋지. 침대 자고 다니냐고요? 그럼요. 집 밖에 딱 나오면은 손잡고 갑시다 어차피. 네. 빨리 일하러 가고로 이제 준비 좀. 물 들어가자고요. 예, 좀. 어머, 물 좀 어머가 더 된대. 아이, 가입오시다 빨리. 빨리 고마. 수경 씨가 물질을 가야지. 그 아버지는 뭐합니까? 네, 노조 사공해야지. 사공해야지.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노조해야지. 진짜 배주고 가자고요. 네, 네, 네. 노조서 가야지. 배 내놨잖아요. 배 뗀마 타고 노조서. 저 방파지. 저 방파지 넘어가야지. 방파지 넘어. 배 뒤집어지 못하려고. 아, 뒤집어지. 통영 끄트머리에 앉은 노대도의 에메랄드빛 바다. 오늘 유난히 맑고 깨끗합니다. 나란히 전동 스쿠터 타는 두 사람은 52년째 신혼입니다. 이제 물질 나갈까요? 어머니, 오던 배. 요 배. 어? 이 배에? 이 배 타고 간다고? 아이고야. 아이고 엄마야, 아버지야. 내려가세요. 아, 요즘 누가 입에 타고 가다 갑니까? 어? 빠진다 어머니. 안 빠졌어. 와, 아이고 세상에. 내 오리발 한 짝. 바다는 위험하니 짝을 맞춰 들어가야 합니다. 봉래 씨의 짝은 50년째 동무인 언니 해녀입니다. 이 바지선 가지고 가지 그냥. 물에 빠지면 못 잡니까, 뭐? 벚꽃 눈개 빼야지, 물에다가. 벚꽃 눌린다고, 얘? 야, 이거 다 타고 어때요? 간다고, 아버님. 예? 갑니다. 있어. 예? 있어요. 있어요. 이게 노절 때 이어도 사나 했습니까? 예. 네. 이게 이런 목선이 이제 네. 없잖아요. 예, 없지요. 예. 30년 전 부부가 처음 장만한 배라 많은 추억이 담겨 있답니다. 가까운 데서 물질할 때는 꼭 이 목선을 타고 노를 저어 갑니다. 어디 사귄데? 이거 언니. 어머, 어머, 아, 나이!
나 장난치지 말고. 아마. 아, 천하 장사 그렇게 놀리는 게 재밌습니까? 천하 장사가 뭐 이겁이 그리 많네. 72살 복내 씨에게 바다는 은퇴 없는 평생 직장입니다. 오늘 많이 잡아갖고 엄마 저녁에 예. 맛있는 거 좀 해주시죠. 예. 아이고 매 아이고 뭐야 이거 참 내 또 들어간다 그거 들어가든지 아 나 참말로 터프하다 아버지 욕받십니다 그동안 또 오면 또 들어갔다 참 배가 자 어머니 많이 잡아주소 화이팅 입수하자마자 벌써 전복을 딴 건가요? 복내 씨의 고향은 제주. 철이 들면서 물질을 배웠습니다. 노대도 앞바다가 만기 아우님 온 걸 아는 걸까요? 맛있는 보물을 자꾸 내어줍니다. 우와! 우와! 해삼이다, 해삼! 와, 눈에 빛나. 뭡니까? 먹지, 개먹지. 와, 개먹개네. 돌멍개, 돌멍개. 물질로 살림을 일구고 자식도 키워낸 노대도 해녀 복내 씨. 이른이 넘는 지금도 솜씨는 여전히 베테랑급입니다. 노대도 앞바다를 제 집 앞마당처럼 훤히 꿰고 있습니다. 와! 와 크다. 아. 오 이거 세 마리 잡. 세 마리 땄어요. 예. 아. 잘하지. 잘한다. 참말로 잘한다. 아이고 예쁘라. 이. 소라가 크다. 자. 와. 왕. 와 왕소라 왕소라. 왕소라. 왕수라다 왕수라. 어 왕수라. 와 크네 뭐야. 한 번 물질하면 짧으면 한 시간, 길면 세 시간이나 걸리는데요. 그동안 아버지는 배에서 복내 씨를 기다립니다. 물에 넣어놨고 그냥 봐도 이게 묻어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아버님 왜 이렇게? 혹시나 이게 물에 자망이 나온 게 있어요. 자망. 자망이 오리발이나 허리 차는 이 나비에 걸리면 올라오다가 뭐 이 나비에 뒤 딱 걸리는 꼼짝을 그래 많이 사고나 해녀비들 여러 가지로 주워봤는데 사람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바다에 있어도 육지에 있어도 한결같은 마음. 두 사람은 틀림없는 사랑꾼인 것 같습니다. 복내 씨, 물질 그만하고 이제 나와요. 왔다매, 왔다매. 잘 먹었다. 와, 어. 요즘은 환경 때문인지 바다도 흉년이라는데 한 시간 남짓한 물질에 제법 풍성합니다. 맛 좀 볼까요? 크다. 아, 크다. 맛있겠다. 어? 이 안에 뭐 벌떡벌떡 뛴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어? 네. 살아있다. 짭짤하고 간간. 짭짤해.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다니까. 꽃이다. 이거 주물하고. 이봐. 어머, 이거 잡았는데. 애가 터지게 해가 잡았는데. 애가 터지긴 그랬는데. 열심히 잡았다 개지 무슨 애가 터졌다. 이거 한번 내주면 안 아까워 얘? 안 아깝지 얘. 응? 잡수세요. 내 얼굴은 못 묻었는가 봐. 아 이거 똥이 묻었대요.
이게 또 맛이 특이한 맛이 난다. 뭔데요? 돌멍게 또 따라 이것도. 돌멍게 골라서 한 입에 다 이어버리세요. 이거는 진짜 멍게. 특이한 맛이지. 응. 멍게 맛하고 이거 이 찬멍게하고 그 맛하고 비교가 안 돼. 향이 엄청 세네. 응. 예? 이게 누가 이게 돌멍게냐고 하겠냐고. 이런 것 이렇게 딱 그래 이래서 돌멩이를 생각하지 이게. 그러게요. 저걸 어떻게 찾나요? 바닷속 보물 찾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 물질을 했으니 싫을 때도 있지만 엄마 품처럼 포근한 물속이 그리워 다시 바다로 향하는 복례씨입니다. 물에 우리가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가면 물속에 오만 막 자풀이 꽃피는 거 되고 자풀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TV에서 막 스트레스가 자기가 와갖고 막 성이 나도 아도 물에 가서 이 돌팍새 뭐 있나 요 돌팍새 뭐 있나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거든.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 노대도로 시집온 베테랑 해녀 복례씨. 평생 바다를 떠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질을 마치면 반나절 일이 끝난 겁니다. 한여름 대낮 뙤약볕에 일도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늦은 오후에 웬 낮잠? 하긴 새벽 3시에 나왔으니 졸릴만 하네요. 아우님이 자든 말든 복례씨는 낚시를 준비합니다. 됐어요. 메갈을 잡으러 와서 메갈을 잡아야지 일 나서. 일나시오, 일나시오. 교수님 집 나오면 고생이야. 집 나오면 고생이야. 잠이 없다니. 한 시간을 왔는데 그렇게 자면 돼요. 지금 여기 어딘지 모르겠구만. 이게 부산인가 통영인가. 사실 노대도는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어종이 다양하고 고기가 많은 황금바다지요. 어딜 가나 어복 많다고 소문난 만기아우님. 오늘도 손맛 좀 볼까요? 아우님은 낚싯대, 복례씨는 줄낚시를 선택했는데. 와! 와! 어이! 어이! 와! 어이! 와! 아우 어떡해 어떡해! 아우 어떡해! 아버지! 놓쳤어요. 진짜 아깝다. 밑에 가서 다 말로 해버리는 것 같다. 또 물었어? 물었어 아버지. 조금씩 떠라. 오오. 와. 나는 안 물리노. 잘하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머니도 말을 하소. 저 낚았어요, 낚았어요. 야 이것도 사람 알아보는 가 봐, 물에도. 첫 번 날 낚아 올린 사람은 상을 주기로 했긴데 응 잘 못 정했다. 내는 내가 못 낚아가 봐 그래 안 했는데. 그자 당신 1등 내 2등인데. 교수님 꼴등. 교수님 이거 못 낚으면 뭐를 내실랍니까? 욕지 가가지고 욕지 통닭 티가 올까? 지면은 우리가 지면은 우리가 내고 우리가 지면은 우리가 내고. 조용해라. 어머 조용해라. 우와, 우와, 이거 참 못 봐라. 우와, 우와, 우와. 미끼만 먹고 도망가 버렸네요. 아, 호암 소리 아가 놀래갖고. 놀래갖고 놀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이 누가 부정 탔노? 어머니, 이게 아닌데. 그렇던데. 현재 스코어 봉래시 1등 아오님 꼴찌. 봉래시가 노대도에서 소문난 낚시꾼이라는데 왕기 아오님 괜찮겠어요? 어, 또 잡았어요. 어, 또 잡았어요. 와, 미친다 저. 헤다이 헤다이. 와우 맛있다 이게. 우와, 우리 영감이 이도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잘한다. 김석지 최고. 그 줄낚시 뭐 비법 있는 것 같은데. 허허, 아우님 오늘은 어째 안 될 것 같소? 올라온다. 자, 자, 됐어요. 오늘 한 마리도 안 잡히면 내가 오늘 진짜 선발 할매 치고 내가 역대 내가 수모를 당하는데. 초장 꽃발이 파장 몽디라고. 아, 이거 왜 이렇지? 오늘 나는 왜 이러노? 아니, 진짜 잘합니다. 잘한다. 야, 저기 지금 몇 마리 잡았어, 벌써? 오케이, 나 술 마셨어. 나는 왜 이러노? 야, 내가 지금까지, 아니야, 지금까지 잠깐 나가도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진짜 처음입니다. 먹을 만큼 낚으면 가입시다, 고마.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재미가 없다 이거. 한 마리 잡고 가자. 내 빨리 이기세요. 빨리 낚아갖고 통닭 내가 살게. 와, 크다이 크다이 크다이. 엄청 크다. 크다. 엄청 크다. 크다. 그는 마리수로 안 쳐야 되겠다. 작았어. 가라기가 되십니까? 어? 오늘 안 되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랑이 여 밑에 바다에도 다 아는갑다. 예? 고기들은 깨소금 냄새 맡고 모여든 건가요? 배 안에서도 깨가 쏟아집니다. 아이고 참, 아니, 이 앉아 계시는 분께 진짜 아이고 좋은 고기 젊은 사람들도 아이고 참말로 참말로 예? 꼴 사람으로서 진짜 못 보겠네. 사람들 오면 그래요. 그럼 굳이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고. 예. 예. 여러분들 땀도 난다고 하기도 어찌 그래 삽인 거 그래. 아이고 에이고 무시라. 자기들도 그래 할라도 안 된다 이게. 예. 이러니 소문난 사랑꾼이라고 하지요. 솥마을 밥상의 주인공은 소라 텃밥입니다. 부추 넣은 간장 양념장에 쓱쓱 비벼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오늘 잡은 소라와 정갱이 구이는 아우님 담당. 와, 이건 슈퍼 정갱이. 이거 이런 거만 이건가 이거? 어? 솥마을 4년 차도 소라 통구이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갱이가 고소하게 익어갑니다. 와, 맛있겠다. 어, 간 좋다. 소라 고기가 맛있게 구워졌네. 아이고, 걱정하지 마이소. 노랑노랑 맛있게 구워졌네요. 예, 노릇노릇하게 딱 구워놨습니다. 아버지. 행성. 간 잘 됐지? 아, 간도 맞고. 맛있어요. 맛이 쫀디쫀디 진짜 맛있네. 아, 이거 이제 불 좀 낮출까 말이야. 노대도 앞바다가 키운 소라와 정갱이에 바다 향기 품은 고소한 소라 톱밥까지. 소박하지만 맛있는 섬마을 밥상입니다.
아, 어머, 무슨 밥입니까? 이게 순수한 톱밥. 톱밥 해가지고. 어? 역시 나는 톱밥이야. 아, 톱을 갖고 했습니까? 예, 예. 톱 말고 또 다른 것도 들어갔는데요. 소라고동. 예. 소라고동도 넣고. 예. 와, 이거. 양념장 해가지고. 양념장 찍어요. 비비듯이. 양념장 비비. 아, 비벼야 됩니까? 예, 고구마 예뻐. 아, 이거 톱밥하고 예. 소라하고. 예. 맛있게 잡수세요. 잘 먹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와. 톱하고 밥하고. 톱. 와, 장도 맛있고. 네. 톱도 오종오종하고. 네. 응? 우와. 이거, 소라면 또 전부가 아니라? 소라. 소라. 소라가요? 예. 오늘 잡은 소라요. 소라가, 소라 싱싱한 게. 응. 전복보다 훨씬 맛있어. 쫀득쫀득하고 그래. 맛있어요. 소라가 또 뭐니까 씹는 소금도 있고. 소라는 참기름에 여기다 찌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먹고 아버지. 어머하고 그 행복하게 사시면 진짜 더 이상 행복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에서 조업할 때는 예. 마음이 좀 애처롭고 되지만 이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니까 항상 마음이 기뻐 즐겁고 예. 그래 그래서 이래요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한복에 사는 게지. 근데 어머니가 지금도 미모가 진짜 대단합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 얼마나 예뻤습니까? 뭐, 좀 예뻤지요. 그냥 내 꽃이지, 뭐. 제주에서 여기 와가지고. 근데 그럼 어머니가 제주에서 어떻게 일로 오셨어요? 제주도로 해녀를 모집하러 여기 있어 갔어요. 저, 양반 저거, 애삼촌이. 그걸... 아, 해녀를 데리고 오려고? 제주에서 모집하러.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 거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왔지요. 공을 많이 들였겠네, 그러면. 공 많이 들었어요. 동생한테 솔직히 이야기했으면 그랬습니까? 저 처녀들 좀 들고 오라. 공유를 내가 좋아하잖아. 내가 노래 가르쳐줄게. 들고 오라. 노래를 참 잘했거든요. 그때 그 부른 노래가 지금도 안 잊어져요. 되게 부딪혀서 깨어진 물거품만 남기고 버린 그 사람을 못 잊어봅니다. 이거 갖고 어머니를 꼬셨네. 스무 살에 이곳으로 출장 물질을 왔다가 노대도 청년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백년 해로 약속하고 아들 딸 낳아 시집 장가 보내니 어느새 반백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아가씨에서 엄마가 됐어. 엄마에서 이제 할머니가 됐대. 할머니가 됐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영감뵙기 때문에 영감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리 애들한테 애들이 너무 좋고 사랑하고. 근데 오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쭉 일찍이 보니까 부부 삶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같이 그렇게 붙어서 중간에 중구 아빠 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게 안 된다고 다 죽는다 했었거든요. 피를 토하고 그래 뭐 병원에 사람들도 다 안 된다고 이래 죽는다고 이러고 이랬을 때 14년 전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내가 마음을 달리 먹었지.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럼 밖에서 뽀뽀도 합니까? 아, 뽀뽀도 하지요. 하루 세 번은 이리 보더마야 우리가 오래 산대요. 뽀뽀도 놈들 앞에서? 앞에서는 안 하지. 와, 내 앞에서 한번 해보자. 보자. 아, 그거 뭐 뽀뽀하는 게 그게 뭐 힘들어요.
어머 형, 아버지가 더 부끄럼 타는 건데. 내가 부끄럽다니. 아, 나는 그리, 아, 그리 안 하거든요. 이제 참.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나는 선택해요. 아버지 안 하는데. 안 한다 했어요, 자기는. 아, 어머니로? 예. 네, 안 한다 하더라고. 좋은데 눈을 뜨고 있는 거 봐. 좋은 사람 있는 거 봐. 혹시 동네에 혼자 계실 어머니도 많습니까? 지금까지 선만 어머니도 만난 분들 중에 다시 만나겠어 물어보면 전부 다 최하라 겁니다.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내가 몇 번을 뭐. 대답을 하네. 아버지 와 이야기해 보시죠. 그럼 다른 사람을 하고 싶어요. 아니 선생님 그랬지. 이렇게 살아가면 살았는데 내가 뭐 좋은 남 여자가 어딨어요. 말 떠보려고 하니. 그럼 사랑하는 거 아버지 네. 뽀뽀 좀 해주세요. 여보 사랑한다 하고. 뽀뽀를 하세요. 어머니 본다. 어머니 본다 이 말. 네. 뽀뽀를 해보지. 뽀뽀를 하세요. 공룡이야 사랑. 하세요. 아버지가 해줘야지. 아니 아버지 입술을 대는 사람 오시면 여자가 입술을 대고 엄마. 내가 사랑하지 뭐. 뽀뽀를 사랑합시다. 아이고. 뭐야.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삽시다. 행복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머리 뽀뽀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여자 이렇게 해야 되지. 응?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내가 많이 해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리 돼야지, 아버지. 여기 사랑이지. 네. 네. 아, 이런 엄마가 또 부끄럽다 그래. 노대도에 개수금 공장이 있다더니 바로 여긴가 봅니다. 참 서말 아침도 공기가 정말 좋네. 너무 상쾌하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서말의 아침이다. 노대도가 있겠다. 사람들이 딱 막혀가지고 진짜 바람에 피해 없겠고. 아이고, 아 툭 트여 있다. 저 새들은 서민들 어떻게 날라와가지고. 이 둘레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본하니. 매번 섬을 이렇게 찾아오지만, 이 섬에서 주는 그런 포근함, 조용함, 고요함, 이런 것들이 지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행복한 공간입니다. 그 흔한 가게도, 음식점도 하나 없는 노대도, 공기마저 깨끗한 청정 섬마을입니다. 집은 높지도 않고. 비탈진 마을 언덕은 모두 텃밭입니다. 섬마을에 가게가 없으니 상추며 고추며 집집마다 밭농사는 필수랍니다. 봉래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일하던 봉래씨와 딱 마주쳤네요. 어머니, 여기서 뭐예요? 밭을 맨다니까. 에? 밭 맨다고요, 지심. 요는 콩이고, 된장 만드는 콩밭이고. 어, 콩이고. 요는 깨밭이고. 깨? 저, 깨. 예. 참깨. 예. 저거는 돈부. 예. 돈부 콩. 저 밭에, 저기, 저 배추밭에, 저 무후밭에 물이나 좀 주소. 무거워서 그 조리로 물 한 조리로 못 들고 다니거든. 예. 그러니까 좀 주세요. 저 물만 주면 됩니까? 이 섬이 진짜 물었다 하는 말이 맞는가 봐. 에? 이거 가뭄은 어쩝니까? 그러니까 계속 물이 주잖아요. 가뭄이니까 물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밑에 물이 들어가고로 차분하게 꼼꼼하게. 어머니가 본께네. 잔소리가 많네. 응. 에? 그리 못 믿습니까? 못 믿는 게 아니고. 예.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고. 예. 어머니. 예? 아는 길은 그냥 가면 되고.
모르는 길에 안 가면 되고. 저 예바 가지 말고 물 다른데 물이 여기 귀하니까 네. 아무데나 주지 말고 딱 무시뿌리만 딱 가고로. 이럴 때 천하장사 힘 좀 쓰는 거죠. 만기 아우님한테는 물뿌리개 두 개 정도는 장난이랍니다. 아 참말로 천하장사다. 네? 천하장사라. 잘하신다. 박수로 쳐줘야 되겠다. 참 잘합니다. 예? 참 잘해요. 어머니 일찍이 뭔가 재밌지? 우리 영감보다 훨씬 잘한다. 우리 영감은 하나 들고도 끼우끼우 하는데 두 개나 들어도 그 어떤 아이? 아이고 천하 장사 왔습니까? 아! 예? 아우 웃어. 잘하신다. 예? 콩아 먹고 많이 열매 맺어라. 네. 교수님이 물러주는데 귀한 분이 너그러 물러준다. 알기라 이거 뭐 이것도. 예? 저것들 모르면 사람아 이랬지. 가들이 사람입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 서면서 본께네 뭐 해산물도 되고 바다 가서 뭐 다 잡고 밭에 콩도 되고 뭐 다 되는데 어머니 어저께 낚시할 때 보니까 통닭이 그리 먹고 싶다며 본께 동네 분들도 어머니 다 같이 이렇게 몇 분 안 계시고 어머니들만 계시니까 다 할머니들 다 이렇게 애처롭고 해서 천하 장사가 그 돼지고기 사다가 어머니 내가 동네 어머니들 고기 좀 해주고 그래 내가 갈게 예. 그럼 내려가시죠 이제 내 준비해야 된다고. 옥내 씨에겐 가문 밭에 물 주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오늘 만기 아우님 덕분에 수월하게 끝냈나 봅니다. 돼지고기 수육 점심을 약속한 천하장사 무슨 비법이 있나 했더니 어라 역시. 요리 초보에겐 최고의 선생님이지요. 돼지고기를 수육용으로 한 근에서 1kg 사이로 준비해주세요. 수육용 고기를 준비하실 때는 구이용보다도 특히 더 신선한 고기를 준비하셔야 누린내나 잡내가 없습니다. 오케이, 준비한 고기를 냄비에 넣어주시고요. 냄비는 넓은 냄비보다는 깊은 냄비로 고기 먼저 넣고 마늘의 민족답게 깐마늘도 열알 넣어주세요. 마늘을 먼저 해야 되네요. 대파를 한 대 주세요. 재료는 빠진 게 없지요. 아, 이장님 그냥 저걸 해가지고 엄청난 부담이 되네. 오, 1겹, 2겹, 3겹, 5겹이네. 고기를 넣고 아 칼도 잘 돼있다. 자 이게 들어가서 맛있을 때인데 어머야 아 소리 좋다. 따라 해보긴 해보는데 이게 맛이 있겠나. 맛있겠지. 천하장사가 선보일 메뉴는 기상천외한 콜라돼지 수육. 이게 진간장 3분의 1이니까 이게 왜냐면 이건 이제 된장을 풀어서 보통 그 맛을 간을 내는데 양파 들어가서 부드럽고 시원하게 약간 요게 또 물이 나오면 단맛이 나오니까 수육이 익는 동안 부지런한 복내 씨는 또 물질을 나갑니다. 큰 배를 타는 걸 보니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나갈 모양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노대도 앞바다는 오늘도 봉래 씨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보물을 척척 내어줍니다. 같은 시각, 수육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낮 12시 30분 마을 해관 앞 정자에 이장님과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올라와서 산노대 마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섬에는 고기가 귀한 것 같아서 해산물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니들을 위해서 내가 돼지 수육을 삼겹살로, 요 옆구리 살로, 요 야들야들한, 예, 살로. 저는 콜라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한장 넣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네, 이거 맛이 있으면 어머니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크, 색깔 좋지. 예. 이게 된장 넣은 거하고 또 색깔이 다르지. 예, 박수랑 칩시다. 아, 좋다. 돼지고기도 교수님 잘 쌌네요. 네? 아, 고기도 잘 쌌나. 식육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엄마가, 예, 네, 아버지 제 이름을 만기라고 안 지었습니다. 아, 이게 어머 오겹살입니다. 잘 익었지? 오겹살. 이 어머, 때는 어머 이제 어머니들 못 드시니까 얇게 해서. 얼마나 부드러운 감 드시면 좋고. 와, 간이 딱 됐다. 그거 하나 줄게. 비는 입안을 들어갑니다. 네. 입안을 또 갑니까? 근데 고기가 맛있네. 너무 맛있는 거잖아. 어째 맛이 어때요? 맛있지. 통닭통닭 안 하던가요. 요 고기가 귀하거든. 귀하고 이러니까 이래 해다가 주니까 다 오셔가지고 그 우리 노대분들 다 온 기라. 예. 다 왔어요. 예. 이렇게 한 게 처음이야. 그 우리 이장님이 이거를 교수님이 이거 쌈 고기 삶은 걸 보고, 응, 우리도 다음에 행사에 불하게 행사에 있으면 이렇게 하자. 네,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말. 좋은 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어찌됐든 이렇게 섬을 이렇게 저도 다녀보면서, 어, 참 교통도 불편하고 또 그렇게 시설도 없고 먹거리도 그렇게 많이 없고 한데도 참 살아가시는 그렇게 삶의 터전이니까. 이 좋은 햇빛, 도시에서 이렇게 햇빛이 그 한 걸 보이 안 하지요. 그래, 그래서 좋지요. 더 예, 다 오순도순 일이 다 가족 분위기에서 살고 그런 게 좋아요. 고향 제주를 떠나온 지 50여 년. 봉래 씨에겐 이제 노대도가 고향입니다. 자, 이제 어머니, 예, 아버지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예. 문자로 섭섭해서. 섭섭하다. 그다음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할 게 없습니다. 두 분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예. 예.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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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사랑합니다. 예, 예, 우리도 사랑합니다. 일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예, 행복하게 손잡고 꼭꼭 그래 사시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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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예, 뭐, 예,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예. 아이고. 이별은 늘 아쉽지만 헤어져야 또 새로운 만남이 있겠지요.
50년째 백년 해로 중이니 복례씨 아버지와 깨볶으면서 앞으로 50년만 더 멋지게 살자고요. 정다웠던